자, 여러분들, 체인호라고 합니다. 자, 재수 성공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사실 재수라는 건 정말 제가 봤을 땐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가 강하고 또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친구들이 하는 멋진 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멋진 도전자의 주인공이라고 보고 저도 1년 동안 함께 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에게 응원 드릴 거고요. 이 재수라는 것들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좀 아쉬운 게 많은 친구들이 자, 내가 고3 때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재수 때 열심히 하면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하는 순간 재수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자, 분명히 시간은 고3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그런 경우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 재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수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뼛속같이 변화하라. 자, 제가, 이것저것, 저는 뭐 철학 작가다 보니까 이럭저럭,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보고 또는 공부를 하고 하죠. 요즘 이제 특히 많이 보는 게 주역이라는 책, 여러분 사주팔자 보는 거 있죠? 주역, 역경입니다.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원래 역경에서의 역이 뭐냐면, 원래는 바꿀 역입니다. 바꿀 역. 뭐냐면, 모든 변화에 대해서 모아놓은 책이 역경이에요. 거기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네가 뭔가 성공을 하고 싶으면 변화하라요. 그래서, 공자도, 우리 그 주역에서, 괴 중에서, 건위천이라는 괴가 있어요. 우리 태극기를 그리는 것처럼, 모양처럼. 건위천이라는 게 말은 뭐냐면요. 땅이 곧 하늘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그게 뭔가가 내가, 이렇게 안 됐어? 그럼 그게 변화를 줘야 이렇게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뼛속같이 재수가 끝나는 날까지 고3들의 때 또는 재수생이라면 삼수 때는 완전히 재수 때의 때를 벗어 던지고 모든 생활부터 더 중요한 건 공부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탈바꿈해야지만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난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왜안 되지? 나는 안 되나 봐라고 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될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등급이 낮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수에서 성공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점수 급상승하는 친구들이 있고 오히려 내려가는 친구들이 대다수죠. 이 급상승한 친구들은 철저하게 기존의 공부 방식을 버리고 변화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뭘 변화라는 건가? 잘 보세요. 자, 와세 공부에서 하우의 공부를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건 모든 학생들이 잘 보세요. 비문학 열심히 선생님들의 강의를 받아 적고 뜻풀이 하고 또는 그 선생님들이 준 자료들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 열심히 그 뜻풀이 받아줬고 암기하고 있습니다. 비문학 심지어 그 지문이 나올 것처럼 그 지문들의 지식, 배경 지식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 수능의 본질, 특히 수능 국어의 본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80분 동안 16페이지를 45문제를 혼자서 풀어내는 분석력, 사고력, 논리력을 묻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적기에 익숙했고, 이 많은 양들을 내가 가지고 이 중에 하나 맞출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여러분이 배운 내용, 지식, 작품은 안 나옵니다. N생들 알죠? 올해 왜 국어가 어렵다고 다들 할까요? 거기에 핵심은 내가 배운 내용이, 내가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선생님이 이런 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게 안 나왔고, 내 혼자서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수능 역사 지금 30년이 돼가지만, 무조건 우리가 배운 작품은 안 나온다가 전제라는 걸 명심하시고, 뼛속같이 이제, 그러면 내가 지문을 어떻게 읽지? 내가 지금 시를 어떻게 해석하지? 라는 내가 어떻게라는 게 초점을 맞춰서 탐구하듯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심한 말 해볼게요.
우리 인강 우리 팀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 수업을 9월에 들어왔던 친구 한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국어 대치동에서 3년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그리고 인강을 들었는데 점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전부터 인강, 현강 안 다니고 혼자 공부했더니 점수가 오르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많이 공감하시죠? 왜? 국어는 혼자 해야 되는 수업이에요. 혼자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풀어가야 될 과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 얘기를 하려고요. 강의 선택할 때 제발 타인들이 추천하는 강의를 듣지는 마십시오.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추천했을 때그 추천 강의 중에 여러분 들어야 될 거는 이 친구가 점수가 바닥인데 튀어 올라간 친구, 끌어올려주는 수업. 원래 잘한 친구가 추천했다? 그 친구는 원래 잘한 거지 그 강의 때문에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조차도 절대 그 강의로 도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요즘 패스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생 정도가 되면은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선생님들의 맛보기 강의든 모든 선생님들의 강의를 스킵하듯이 다 보고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성적이 나온 친구들은 그 친구들 그 친구에게 맞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컨대 대부분 그 친구들은 원래 잘했던 친구예요. 그걸 분석해 보세요. 바닥부터 끌어올려주고 있는가? 내가 국어 1도 몰라도 올라갈 수 있는가? 자, 철저하게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제 깔고 갈게요. 제 강의 듣지 마세요. 제 강의는 이상한 강의예요. 저 강의는 철저하게 전제 조건이 뭐 안 나온다 내가 가르친 거 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고 있고, 저는 철저하게 뜻풀이보다 분명히 논리라는 좀 생소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는 들으라고 제가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를 뺀 나머지 선생님들 강의를 들을 때도 철저하게 모든 강의, 모든 영역을 다 비교해보고, 특히 국어 일일이 다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야, 정말 딱 하나 기준입니다. 내가 스스로 80분 동안 글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강의인가? 오히려 떠먹여줘서 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을 오히려 죽이는 강의인가? 이거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분석해서 올바르게 강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기본부터 다시 하랍니다. 기본부터 다시 하라.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내 원하는 선생님 강의를 잡았다, 찾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국어의 기본은 없고 바로 기출 풀고 기출도 무시하고 사설 푸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친구들이, 야, 이제 수능은 기출이 아니고 사설이야?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설을 많이 풀어도 똑같은 짐은 나올까요? 또는 올해 아마 여러분들 어려웠던 해결짐은 본 친구들 많을걸요? 근데 수술 익혔습니까? 아니죠. 지식을 알고 있다고 문제를 풀거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여러분이 철저히 그 논리적으로 글을 읽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식이 전혀 없어도 어떤 질문이 나오든 풀 수 있는 그동안의 힘을 차근차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재수할 때 국어 9등급이라고 내려놓고, 아, 야, 어떻게 내가 낯선 작품이 나와도 해석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지문이 나와도 읽을 수 있지? 그 어떻게를 1년 동안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기출로 그 원리를 적용해보고, 그런 다음에도 시간이 남으면 사설로, 풀로, 시간 관리용, 내가 80분 동안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떻게 할까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 어떻게라는 기본을 익히고, 그런 다음에 기출을 좀 더 집중적으로 3분의 2 투자하시기를 바란다는 거. 그리고 하루아침에 국어 성적 오르기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왜 바로 점수가 안 나오지?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나올 건 벌써 작년에 여러분 잘 봤어야 됩니다. 특히 국어는 핵심이 뭡니까? 바로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16페이지를 읽는 거잖아요. 그 읽기 능력이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로 풀려고 하거나 또 지식으로 열심히 선생님 강의를 받아 적으면
점점점 내 읽기 능력은 떨어진다는 것만 명심하고, 그러면 16페이지 시간 안에 못 읽고, 조금이라도 지문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 아예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다른 과목하고 국어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6, 9에 1등을 맞았던 친구들도 수능날 4, 5등급 많을 거예요. 내려가는 친구들 많아요. 왜? 6, 9는 대충 봐도 답이 보이는데 수능과 6, 9의 깊이 차이가 달라요. 사설과 수능의 깊이 차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십시오. 히말라야를 오르는 방법은 빨리 오르면 안 돼요. 높은 곳에 가려면 천천히 가야 됩니다. 빨리 오르면 고산병이 와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자, 사설 모의고사를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사설 모의고사를 쭉 보면, 저도 사설 모의고사 중에 하나인 메가에서 만든 컬 모의고사를 합니다. 그 모의고사를 강의를 하면서 애들은 또 싫어해요. 왜 이렇게 자꾸 지적질을 하지? 콜 모의고사에. 콜 모의고사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읽으면서 글쓰기 논리상 맞지 않다는 걸 지적을 하고, 제가 모의고사를 강의할 때는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려주고, 지문은 어떻게 이 서론이 왔다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려주면서 모의고사를 풀이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건 답이 뭐야 라는 뜻풀이 강의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강의는 뜻풀이 강의가 아니거든요. 지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문학 보기만 봐도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란 제 강의 핵심은 논리잖아요. 바로 두 개 이상이 나왔을 때 하나의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다른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럼 문학이라는 건 보기라는 게 기준이에요. 50만 학생이요, 이 시를 이 보기라는 기준에 한해서만 해석하라.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 하죠. 왜? 안 그러면 50만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비문학 친구들이요, 너희가 이 지식을 묻는지 알고 있는지 묻는 게 아니다. 서론에서 이 말을 했다면, 첫 문장에서 이 말을 했다면 앞으로 이게 나올 것이다. 해결지문 첫 문장이 세 개의 항목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대립되어서 하나를 만든다. 그럼 앞으로 그럼 뭐가 두 개가 대립이고 뭐가 하나지? 봤더니 예술, 종교, 철학. 그럼 예술과 종교가 부딪히네? 대립이래? 그럼 예술은 뭔데? 왜? 외적인 거. 그럼 예수는 안 봐도 내적인 거. 너무 단순하게 글이 흘러가거든요. 여러분한테 해결의 변증법적 지식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 논리 과정을 네가 읽을 수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논리 구조로 기출문제를 좀 더 한 번이라도, 기출문제를 다섯 번이건 열 번이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깨우칠 때 공부가 올라가는 건데, 체인은 왜 이렇게 기출 보라고 하는 거 또 봤는데 뭘 또 뭐예요? 근데 또 보는 걸 또 보면서 달라지는 게 없으면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한 여러 번 봤더니 이래서 정말 문학? 정말 보기 선택지에서 벗어나지 않구나. 이 작품이 비문학? 정말 서론이 이거니까 본론이 정말 핵심이 이걸로 올 수밖에 없구나. 이걸 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설을 보다 보니까 그냥 문제 많이 풀면 늘겠지 라고 했지만, 국어는 문제 많이 푸는 것과 실력은 그렇게 비례하진 않습니다. 논리가 됐을 때 그 다음 사설을 풀도록 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제발 EBS, 올해도 그렇게 제가 20년 동안 혼자서 EBS는 변형되어 나오니까 암기하지 말고, 그냥 지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이 보기를, EBS도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라는 주어진 기준을 가지고 EBS 나온 작품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도 보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보기를 가지고 달라진 걸 가지고 내가 해석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EBS를 하더라도 세부적인 걸로 암기하면, 암기하면 안 되고, 전체 이 시가, 이 소설이 전체 맥락이 뭐지? 소설이라고 하면 인물의 관계 전체 맥락이 뭐지? 이들이 왜 싸우지? 이런 큰 맥락 속에서 거시적으로 알아두고, 실질적으로는 문제, 문학, 보기를 통해서 해석하는 연습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또 무작정 암기했잖아요. 고3 때 그랬죠. N수를 해도 그걸 모르고 또 무작정 EBS를 달달달 암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 인강 친구들의 절반 이상이 다 N수생이고, N생 중에서도 대부분이 장수생이에요. 저는 장수생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열정적인 친구들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친구들이고, 뭔가 점점점 성숙해가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어쨌든
제 수업은 여기저기 떠돌다가 안 된 친구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뭐 제 강의를 볼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안 볼 것 같고, 자, 보게 되더라도 분명히 다 비교를 해보고 맞다고 싶을 때 들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재수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볼 땐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뭐 계획표를 세우고 어디에서 공부하고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how라는 방법론이에요. 논리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내가 화장실에서 공부하든 독서실에서 공부하든 집에서 공부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논리, 내가 이걸 논리를 익히고 탐구하는데 그 논리를 가지고, 자, 재수 들은 친구들은 보통 이 비문학 논리로, 보기 보는 문학 논리로 이걸 가지고 영어 글쓰기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탐구, 보기 조건 논리잖아요. 수학 조건이잖아요. 이걸 다 풀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공부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하루아침에 전 과목이 같이 점프할 겁니다. 국어라는 읽기, 스스로 읽기 능력 베이스가 될 때만이 다른 과목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올해 과탐이든 수학이든 좀 어렵게 느껴진 거는 글읽기, 조건을 보는 분석력이 조금 많이 떨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 한번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스스로,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자, 내가 인강을 쭉 비교해 봤더니 야, 전부 다 내 지식만 주고 뜻풀이 해주고 내가 스스로 읽을 힘을 주는 것 같지 않다. 혼자 하세요, 차라리. 혼자는 끙끙대고 분석은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그 힘이 생겨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자, 주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80분 안에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건 논리적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방법들이 논리적인 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독해할 수 있는 힘, 그거를 기르는 게, 자, 우리가 화법 작문도 결국 독해잖아요. 대화를 했든 뭐 했든. 문법도 보기라는 이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문학도 작품도 있고 보기도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16페이지를 내가 스스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 어떤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논리적으로 빠르게 읽어가는 힘을 키우는 게 바로 재수 때 할 일이고요. 이거를 익히기 위해서 온 정신을 쏟아야 됩니다. 에너지를. 이게 되면 국어가 되고 이거 되면 다른 과목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재수할 때 많은 거 이것저것 하라, 저는 다 필요 없고요. 공부 방법의 변화, 논리,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갈 수 있는 힘, 이럴 때만이 올해 같은 국어에 당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합격, 올해는 꼭 원하는 대학, 그 이상, 오히려 내가 재수란 게 전화위복이다 라는 생각으로 더 공부를 즐겁게, 논리를 탐구하듯이 한다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